이것이 확실합니다. 자, 서둘러라. 안성과 백암석에서 출진한 병사들이 곧 직결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 함께 합류하여 북쪽으로 진격할 것이야. 자! 아, 왕자 남컬. 아, 대장군, 저도 가겠사옵니다. 안 된다. 우리가 빠져나간 거라면 적들이 그 즉시 성을 지배해올 것이야. 왕자는 남아서 성을 북괄히 지켜가라. 자, 가자! 성문을 열고 나왔사옵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더냐? 북쪽이옵니다. 잘 됐구나. 멍청한 고구려 놈들, 배하의 계책에 빠졌구나. 모든 장수에게 명한다. 북쪽 방면의 길을 열어두어라. 놈들이 빠져나갈 틈을 노려 우린 요동성을 총공격할 것이다. 이참에 요동성을 반드시 함락시키고 말 것이다. 알겠느냐? 예, 대장마! 네 놈들이 아무리 날뛰어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이상하질 않느냐? 우리 군사들이 북쪽으로 향하는 걸 뻔히 보면서도 전혀 추격을 하지 않고 있어. 도착자고! 무슨 일이냐? 예, 장군. 혼란을 틈타 성벽을 넘어오는 놈을 붙잡았습니다. 국산땡에서 일하는 자라고 떠드는데 아무래도 후영군의 첩자인 듯하옵니다. 예? 알려옵니다. 첩자 아니고! 당장 참아하라! 예, 장군. 자, 가자! 대장군을 만나요! 대장군은 어디 계시오? 중요한 성보를 전해요! 나는 국상댁 고운 노련님이 보낸 사람이오! 자, 멈춰라! 너는 원봉이가 아니냐? 예, 왕자님. 당덕 왕자님. 여기까지 네가 무슨 일이냐? 후연 중산에서 온 것이냐? 예, 큰일 났습니다. 후연 황제 모용수가 남쪽 험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남쪽 험로로? 예, 소인이 다 보았습니다. 북쪽 길로 오는 후연 황제는 가짜입니다. 장군, 제게 지금 당장 군사 200만 내어주십시오. 은밀히 성을 빠져나가 남쪽 길로 가서 후연 황제를 직접 죽이겠습니다. 안 된다. 군사 200으로 어찌 대군을 대적한단 말이냐? 대군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연 황제, 단 한 명만을 노릴 것입니다. 안 된대도! 200으로 성문 밖을 빠져나가는 순간 몰살당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발빠른 전령을 불러야 돼! 지금 전령을 보내봐야 늦습니다! 제발, 제게 군사 200과 요동성 주변 지리를 잘 아는 길잡이 한 명만 붙여주십시오. 혼전을 틈타 어떻게든 포위망을 벗어나겠습니다. 지체되면 놈들이 험한 산길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회는 영영 없어집니다! 아니 된대도! 지금 당장 대장군께 전령을 보낼 테니 왕자는 눈앞의 적들부터 막아라!
왕자님, 정말 자신 있습니까? 부연 황제를 죽이는 일 말입니다. 제가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소녀, 요동성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이 근방이라면 모르는 길이 없으니 제게 맡겨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후연 황제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대장군의 허락도 받지 않았고 누구도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우리의 힘으로만 기습해 황제 모용수를 죽여야 한다. 성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바로 죽을 수도 있다. 하나, 나라를 구하는 길에 누가 죽음 따위를 겁내겠느냐?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한다면 천만년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길 것이다. 가자! 우리가 제대로 찾았다. 황제는 분명 저 가운데 다리를 건들 것이다. 먼저 천병을 제거하고 다리를 장악한다. 소모가 오른쪽, 원봉이 왼쪽, 내가 중앙을 맡는다. 저는 여기서 기름주머니를 설치해 주시오. 내가 첫 당검을 날리면 그것이 신호다. 가자!